지금 찾고 있어. 예, 새로 고치면 뭐? 새로 고치면 하면 나올. 나, 아 나왔네. 나왔어? 어 추워. 네. 아. 민영이 그... 민영 여기 있어요. 어. 방송이 켰네. 기다려서 실망 이렇게 막 보고 있어. 자 그럼 인사를 아 그래 아이고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원 투 안녕하세요 스몰로우 아이스크림입니다. 야 한참 하죠. 이제 네, 저 주가 끝날 때마다 네. 이제 하는 브이앱 인기가요 마무리 하는 저희가 브이앱을 키죠.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인기가요 진로 가보셨습니다. 맞아요. 대박이었어요. 오늘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와 역대급 진짜. 역대급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정말 뮤직비디오였어요. 진짜 네.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냥 무대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인가 거기 건물 자체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로 가득 차서요. 안 그래도 그 감독님이 결과물을 보면 놀랄 거다라고 아, 이제 찍을 찍을 때 맞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너무 만족해 하셨고 맞아 모두가 만족했던.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어. 했을 때 약간 소리도 못 지르고 있었어. 너무 신경적이어서 많이 잘 신경 써주셔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인기가 맞아. 센스가 아니 녹화하고 있으면 재밌어요. 맞아요. 피디님이랑 작가님들이 너무 재밌게 놀아주세요. 맞아. 맞아. 이야마. 네. 센스를 사랑해요 진짜. 네. 그리고 또 팬데믹 이후로 인가 첫 공방할 때 무화가. 맞아요.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네, 뭐 사실 뉴뱅 때부터 봤죠. 맞아요. 그렇죠. 정말로 오랜만에 2년 6개월 만에 모아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뮤뱅 때 300명 만나고 이번에도 300명 내외로 저희가 녹화를 세 번을 했던 맞아요. 세 번 했어요. 거의 오늘 1000명 가까이 만난 건데 네. 맞아요. 어 다들 제가 기억했거든요. 생방까지 있잖아요. 네 번 다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아, 그런 거 안 쳤어요. 저희도 그 세 번 녹화하고 세 번까지 하면서 진짜 정신을 잘 못 차렸는데 모아분들은 얼마나 그 단단한 체력을 그러니까 대박인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이 아침이지 아마 추석하고 하셨으면 전날부터 그쵸. 사실 토익을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는 스케줄이었는데 맞아. 엄청나죠. 엄청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저희 너무 재밌었어요. 모아분들 목소리도 듣고 맞아요. 재밌게 재밌게 했어요. 네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와서 그렇더라고요 진짜. 저희 사실 일정을 보고는 되게 걱정을 했는데 하는 동안은 안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모아들 너무 재밌게 해서. 맞아. 나 재밌었어. 약간 오늘 약간 모아 저한테 좀 그 웃음 바이러스였어요. 재밌었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1주차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1주차였던 것 같네요. 제가 많은 걸 얻었어요. 네. 여기저기서 신경 너무 많이 쓰셨어요. 네. 맞아요. 진짜 사랑 많이 받습니다 저희. 이게 저 컴백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방송사에서 저희를 좀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진짜 인복이 넘쳐요. 진짜. 짱. 왜요? 짱. 짱. 이렇게 힘이 이렇게 뭔가 좀 토속적인 말할 때 왜 이렇게 뭔가 재밌지? 막 기가 막혀요. 막 짱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재밌네. 14년 살았는데. 14년 살았지. 뭔가 재밌어. 우리 앞에도 14년 살았다고. 한국 사람이지 뭐. 그치. 네 뭐. 왜 화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상하다. 날만해. 날만하죠. 아 저 지금 너무 걱정되는 게 저희가 이제 대면 팬 사인회가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 네. 그 저희가 지금 헤어 메이크업을 어제 했거든요. 어제 어제 아침 시작했어. 헤어 메이크업 한 지 한 40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 이거 걱정했어. 네 지금. 피부와 머리가 지금 상태가 괜찮을까 너무 걱정이네요. 아, 오늘 오시는 모아분들 사진 찍으시면 보정이 V에서 올려주세요. 지금 40시간째 못 지우고 맞아요. 못 감고 있거든요 지금. 지우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네, 계속 시간이 한 2시간씩 더 갖고 이게 지울 수가 없어서 맞아요. 짜릿하네요. 지금 저희 만나고 좀 상태가 좋지 않아도 이해해주세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최대한 예쁘게 네. 나갈 거니까 그래도 40시간 메이크업 한 것 중에 지금 멤버들 이 정도 최상이에요. 맞아요. 멤버들이 진짜 피부가 좋아졌고 네 사실
피부가 뭐 나올까봐 좀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내 피부가 잘 버텨줘. 그래서 피부가 잘 버텨줘요. 이러고 이제 씻은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또 뭐 하나 딱 맞아요. 맞아요. 딱 그래요. 씻고 일어나면 저희가 뭐야 어제 일어나서 지금까지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몇 시간 깨어 있는 거죠? 지금 몇 시간 우리 지금 몇 시간?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 모아보지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약간 맞아요. 지금 그런 상태여서 혹시라도 첫 대면 팬사인데 모아분들께 저희가 최선을 다해드리지 못할까봐 조금 너무 걱정이네요. 사실 첫 대면이었고 진짜 좀 네. 오래오래 재밌게 네. 좀 신나게 하고 싶은데 아 너무 걱정돼요 지금. 아,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 일단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네. 진짜 무조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 그럼 너무 즐거운 자리고 그럼요. 좋은 자리인데 파이팅. 그럼요. 파이팅. 이걸 말하지 않았다면 절대 모를 수밖에 없도록 저희가 네. 네. 잘해볼게요. 사실 약간 두 번째 맞아요. 오랜만에 만지니까 두 번째 국보 이런 매달 할 때부터 살짝 이게 기분이 별장불리해지고 나 특펀대 할 때부터 네. 와 저희 멤버들이 진짜 좀 그래도 저는 네, 리스펙하는 게 저희들끼리 있으면 계속 전멸했거든요. 다 같이 졸고 있고 막 말도 없고 이러는데 모아들 앞에만 가면 뭐 다들 신나고 장난치고 맞아. 말 엄청 많이 하고 나도 재밌을 거예요. 맞아요. 다들 이제 모아보니까 신나갖고 네. 보기 좋더라고요. 여기서 딱 팬싸 입장하면 모아보면 와! 하면서 이제 정말 혹시나 우리 애들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네, 조금 이해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최대한 안 그렇게 네, 네 물론이죠. 당연하죠. 파이팅. 저 모아 밖에서 입꼬리 그 수평 이하로 안 떨어지는 게 필수예요. 그 입고 있어. 오늘 저기 녹화하면서 이제 헤어메이크 빨리 이제 땀 말리고 수정 받고 올라와서 이제 모아들이랑 얘기를 하려 했는데 막 수정 받고 있으면 이제 좀만 빨리 해주세요 말하면은 화장 속에 강태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맞아 야, 맞아 맞아. 쟤는 무슨 수정 안 받고 나온 것도 아니고 쟤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태현이 항상 먼저 올라가요. 그니까 그냥 툭툭 탁탁하고 약간 기다리는 거 힘드시니까 나와 있어야 되게 재밌으니까. 맞지? 몰라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우와.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신기했어요. 맞아요. 맞아 마이크가 제가 보기에는 열면은 다 나오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그래서 다섯 명이 나오면 틀어주시더라고요. 아 하나씩 안 되는 구조. 만약에 내가 나와서 틀었으면은 안에서 이제 헤어드라이기 수련하게 들렸을 거야. 육성으로 소통했죠.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엽다. 10주년 닮은 인형이라고 인기가 돼서 대기실에 뒀는데 귀여워져. 아 연준이 형 닮은 휴이가 아까 이거 꼬리 잡고 이렇게 흔들었어. 아 연준이 형 닮았다고 하예. 안줄이네. 얘 막 귀여워 이러다가 연준이 형 닮아서 낮았다는 쪽지 보자마자 갑자기 꼬리를 잡더니 뭐 선풍기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귀여워. 안 그래도 되게 인기 많나 봐요. 아까도 이제 스태프분이 계속 고양이 이거 보면서 이렇게 푹꾹 누르시던 거예요. 너무 귀여워. 귀엽잖아. 진짜 같아. 진짜 귀여워요. 어떤 스톱은 막 계속 이러시고 막 귀엽다고 그럼 진짜 피곤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도 이제 만져야 되는 거예요. 손이 심해. 원해 느낌이 막 이러시고 막 좋아요 좋아요. 아! 또 저희가 그게 있죠. 저희 이번에 지비지비 챌린지예요. 아 맞아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핫해요. 엄청 핫해요. 핫해. 왜요? 핫해요. 핫해. 감사합니다. 핫해.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저희도 다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어제만 해도 한 사람 많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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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올라온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희애랑 누나랑 같이 챌린지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 촬영해서 회사에서 하기도 했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 맞습니다. 또 제시 누나랑도 같이 했었는데 제시 누나 제시 누나가 진짜 일생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춤춰본 적 오랜만이라고 진짜 열심히 배워도 가져갔고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습니다. 딱 끝나고 한 30분 있다가 제시 누나한테 문자 왔거든요. 수빈아 나 모가지 부러진 거 같아. 아 너무 좋았어요. 어. 아침에 오 마이 넥 이러고 아, 나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이러고. 아 맞아 이거 목 조심해야 돼. 진짜 웃긴다. 몸만 움직이면 큰일 나 진짜 이거. 아니, 어제 가르쳐 드리는데 막 하여 원, 투, 뚜둑 뚜둑 아 너무 웃겨.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해주셨어. 아, 맞아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내리다가도 GBG 챌린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는 게. 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걱정되긴 했어요. 난이도가 좀 있을까 봐. 네. 근데 잘 따라주시고. 누군가 잘 따라주시네요. 네. 그래도 피마보다는 난이도 쉽죠? 네. 피마했죠. 피마는 피마는 그 챌린지를 만들 춤이 아니긴 해서. 저희가 아직 그때까지는 그런 노하우나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그게 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만 시행착오였지. 그렇죠. 그럼 더 필요하거든요. 2보 천진을 위해 1보 후퇴. 그럼 그럼 이런 느낌이. 그럼 그럼.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비지비 챌린지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거 뭔가 농구공처럼 하면 잘 됩니다. 근데 나 혹시 어떻게 나고 있어? 얘가 나 나도 사실 조금 걱정돼. 나 그래 한번 우리 한번 해봐요. 상태가 지금 어떤지 궁금해서. 지금 아주 잘 나와요. 아 좋아. 아 좋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실물로 보면은 다 얼굴 괜찮아요. 이 멤버들이 부를 틈 없이 계속 춤을 추니까 안 붙게 해요. 이건 좋은 거 맞아. 어. 이건 좋아. 붙지 않았어요. 난. 아 냉장고 얘기 한번 해달라는데요, 여러분? 그럼요. 아 냉장고 발령 공개한 영상 올린 거? 어 봤지. 나도 보자마자 휴닝이한테 말했잖아. 네. 저는 저희가 냉장고를 따로 이제 구하려고 해봤는데 상업용 냉장고라고 있잖아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된 거 다 뺐죠. 다 뺐죠. 다 빼고. 그래서 다 빼고. 냉장고에 좀 뭐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맞아. 근데 다 해체가 되는 냉장고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체해서 이제 연준이 형 펭귄 주고 네. 연준이 형이 또 흔쾌히 여름 착장으로 나타났고 네. 처음에 이제 의상 입고 아 좀 더 여름 착장으로 입자 해서 입고 아 맞아 내가 펭귄 들고 오니까 야 괜찮다 괜찮다 하고 아 아이스크림까지 먹자 하면서 네. 아이스크림 네. 원래 바지도 수영복 바지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아, 너무 내 수영복 바지였는데 너무 짧아서 노출이 좀 있어서 네. 네. 그냥 추운 바지로 네. 입고 괜찮았습니다. 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숙소에 와서 휘닝이한테 야 이거 재밌더라 이러면서 딱 냉장고를 열었는데 엄청 뭐가 많은 거예요. 아니 뭐 도대체 어떻게 다 뺐냐고. 근데 난 너무 뿌듯했던 게 사실 말도 안 되잖아. 그냥 말도 안 되는 공략이잖아. 해내고 나니까 더 기상천외한 것도 그럼. 해보고 싶은 거. 야, 이거 누가 해봐. 우리가 처음이야. 그래. 야 누가 냉장고 알아서 냉장고 한 사람 너무 거? 우리밖에 안 한다고. 그래 우리밖에 안 한다고. 다음엔 다음 공략 기대해 주지. 기대해 주세요. 네. 저 흥미로운 댓글 봤는데 네. 시민아 나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원드림하고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하는지 왼손이 위로 가게 하는지. 오른손일까? 나 오른손인데 오른손이 위로 가. 오늘 정해진 건 아닌데 저도 오른손이 위로 가. 원 하고 이게 내려오면서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다 오른손이 위로 가. 네 오른손. 나 오른손이 위로 가. 이렇게 주는 거. 그냥 왼손이네. 이 형 엇갈려서 그래? 아니 윤준이 형 엇갈려서 나 이렇게 했어. 아. 윤준이 형 검지랑 엄지랑 다 이거 이거 신기하다. 난 다 이거 어떻게 엇갈리지? 이렇게 하는 거야? 우와 이렇게 하는 거네. 근데 이렇게 해야지 뭔가 딱 걸린다. 역시 춤추는 사람은 다른 건가? 그럼 이걸 걸고인데? 와 신기하다. 그럼 근데 저도 연준이 형 마음 잘 이해하는 게 저도 좀 걸리니까 이게 댄스 라인들끼리는 조금 그러니까 댄스 라인 이해는 간다. 나도 이렇게 나거든. 아 너도 걸려? 나도 걸려. 야 나 걸리나 보다. 역시 요즘에는 그 원드림 타이밍이 너무 빠르고 막 핸드 쥐고 있고 이러니까 나 그냥 맞아 좀 맞아 맞아 여기 맞아 맞아 나도 핸드 이렇게 또 저희가 인간 극장도 찍었었잖아요. 저희 진짜 뭐 많이 찍었어요. 아, 여러분 지금 떡밥 완전 마요네즈. 그러니까 진짜 많이 찍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완전 파도입니다. 파도 쓰나미예요. 아 저 말한 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인간 극장 그거 나와가지고 그 방시혁 PD님 이거 있잖아요. 했는데 자 방시혁이랑 PD님을 조금 띄어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대본 그 밑에 자막도 방시혁 바로 PD님 이게 천천히 나오는데. 아니 피디님이 새벽 3시에 저희가 녹화하고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카톡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캡처했어. 캡처한 내용이 방시혁만 돼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안 돼 있고 피디님 이거 정말 오해다. 저희가 바로 고생했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저희랑 전혀 상관없어요. 저희는 손절 진짜 네. 사귀었기 네.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많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그 4개를 보냈는데 첫 번째 사실 방시혁이었고 두 번째 사진 이제 시계 해달라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이
고기랑 뭐 이제 다른 고기에 입이 안 들어온다 이 사진 두 개였는데 아 고기는 승인 받았습니다. 네, 고기는 받아서 제가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길래 아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이렇게 예능을 통해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영님 그럼 이번 사진과 같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했었던 예, 재밌 어저께 그래서 예, 되게 재밌었어요 예, 시영님 덕분에 시영님 보고 계시죠? 진짜 멀쩡히 다 하셨어요 슬픈 생각보다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지금도 보고 계실 수도 있어 아, 근데 사실 먼저 나온 게 그냥 저희가 참다가 야, 우리 고기 먹자고 또 말해보자 이래갖고 저희끼리 먼저 약간 네. 톡을 드렸거든요 고기 또 고기 먹고 싶어요 시영님이라고 네. 그 말 하면서 이제 어 또 가자고 같이 먹을 때 나누는 대화들도 너무 좋고 그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렇게 맞아요 그냥 이런 느낌 맞아요 진짜 편안한 분위기 있어 한 좋은 그냥 그냥 식사 자리 같아요 네. 아주 좋아요 너무 귀여웠던 게 의전팀 분들이 아, 다들 인간극장을 보고 있다라고 본인들 나왔다고 모니터 해야지 자기 나왔다고 제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라고 했어요 막 유튜브에 나왔다고 얘기하라고 그거 하시더니 그 녹화 딱 끝나자마자 그 얘기 하시더라고 와 여기 나오는 거 아니네요 카메라 보니까 막 울렁증이 막 오 맞아 카메라 맞아 와 멤버들 대단하다 말 많이, 많이 더듬고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 <맞았어. 웃음> 아 진짜 귀여우죠 귀여워 어, 와 대박인데요? 어떤 게 대박이야? 핸드볼 아, 핸드볼가? 핸드볼 우와 댓글 한번 같이 봐주세요 네 오. 아. 와 진짜? 우리 또 뭐였지? 대박이다 이전 친구들 다 매우 있으시대요 우리 또 뭐였지? 우리? 많이 했지 우리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아 근데 예고로는 돌들의 침묵 아 맞아 그 뭐지? 우리 재밌었어 그 춤 원더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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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네 원더캠포인데 카메라 구도가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엄청 멋있었어 왔다리 갔다리 막 멋있더라고 맞아 그리고 로보담 같은 느낌 그걸 주는 건데 그 로보담 감독 그거 휴먼 아래에요 진짜 휴먼 감독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진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그 지미집 있잖아요 지미집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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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런 느낌으로 네 진짜 보고 우와 대박이야 카메라 어떻게 나올려요? 안 나왔을걸? 그런가? 어? 아, 아 그래도 내가 끊은 것 같아 진짜 대박이었어요 또 뭐 있지? 뭐 더 있나? 아 뭐가 나 있지? 아 그 뭐 얘기하고 싶어 아 거칠어도 말이야 아 맞아 거칠어도 아 맞아요 그것도 되게 즐겁게 촬영했어요 그거 방송분이 아예 나왔어요? 아니 아니 아직 예고만 나왔어 아 뭐 아직 볼 게 많네요 도저히 침묵도 있고 아 예고편에 연준이 형이 저연그러다가 물 붓는 거 나왔어요 아 진짜 처음에 방송이라서 아무 말 안 했지만 진짜 기분이 어쩌나 묘하던지 내가 분명히 물 굳이 하지 말자 했는데 굳이 꾸역꾸역 물 하겠다고 해도 물 머금고 나서는 차갑지 너무 뜨겁지다는 애매한 그런 거에 진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미스트 화려 미스트네 그럼 오 대박인데요? 그러게 와 와 분들이 지금 타임이 저녁은 먹었을 때인가? 먹은 분들이 반만 정도 많이 이제 드실 시간이지 그치 아 이 먹었겠네 회사에 오신 분들은 드셨으려나? 어떻게 아마 뭐라도 먹고 오시지 않을까? 그런가? 물어보면 되지 뭐 그치 일단 그래. 물어보지 뭐 그러자 지하민 안 먹고 왔을 가능성이 있대 항상 물어보면 안 먹었다 하더라고 제가 무슨 너 화포 진짜 심한다 입이 찢어질 것 같은데 한번 할 때 이제 크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 돼 나 내 그래, 마지막을 한 것 같지 마 맞아 근데 나 진짜 내 적 한번 마스터 돼가지고 아 적응됐어 아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눈치채신 분들이 좀 신기했죠 얘가 컴백쇼 찍으면서 트러스폰 데뷔 우리 그 마이크 들고 했었잖아 마이크 들고 하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파트 끝나고
내적 아픔 했거든. 근데 제작진분이 오셔갖고 피니시 할까 내적 아픔을 줘 이러는 거야. 특급해가 정말 좋지요. 아니 다 보여. 그래요 보이지. 당찰.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이게 물이 한번 부풀었다가 맞아. 미세한 무빙이 있다고. 특히 보컬쌤들이 이거 잘 캐치. 진짜 티안 나게 했는데. 맞아. 아 많이 피곤해. 보컬쌤들 다 알아. 타이밍이가. 걔들 못 보고 계시니 맞아. 여기 보고 계세요. 도나뱀도 아니고. 오. 범규 너무 잘생겼어. I know. 철이가 기회를 겪겠어. 앵도 먹어? 앵도 먹어? 오. 야. 대박인데? 야야. 뭐 한 댓글 두 개 정도 있고 한번 포토타임 가져볼까요? 좋습니다. 네, 우리도 네. 이제 센사이너를 준비하러 네, 가야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 또또또 아 와우 아 칫솔 버렸어요 태연씨? 아니요 저 뭐 쓰고 쓰고 네 쓰고 있는데요. 아예 버렸마 그거 한 달 전이야. 야 오래됐어 대답해. 그거 알기 전에 너 썼는데 칫솔 오래 쓰면 안 좋다 그랬어 엄마가. 아니 바꿀 때 됐긴 했어 교장.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꿔야지. 바꿔야지. 나 전에 원래 갔었죠. 그러자 그 준이가 드라이브 말렸던 게 너무 그러니까 아니 완전 범죄 뭐냐고. 이 이러고서 진짜 드라이버 여기게 진짜로 안 들키려고 드라이버 말렸대. 아 진짜 웃기네. 또 읽어. GBGB 챌린지 with Bang PD. 어, 저 진짜 맞아 근데 말 나오긴 했죠. 진짜 잘 추죠. 네, 맞아요. 잘하실 것 같아. 진짜 잘 추죠. 그 소문에 의하면은 진짜 그 퍼디 팀 분들이 막 춤을 보고 막 잘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잘 추신대. 그 뉘앙스가 네. 확실하다고. 이제 퍼디 팀 저희 선생님이랑 회의하러 들어가면은 피디님 막 이러고 계신대요. 막 이러고 따라주면서 막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란한 몸이야. 네. 한가지 있으셔. 뭐 언젠가는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아 언젠가 말고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뭐 한번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좋습니다. 네. 호주는 뭘로 할까요? 굿보이랑 배보이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태형아 굿보이 하라고 해서 다 진부하기 이런 거 하진 않겠지? 아, 진부하게 뻔하게 하고 있어 진짜. 에이, 진부하게 괜찮아요 전 진부하죠. 그렇게 해. 나도 진부해. 나도 진부해? 사실 나도 역시 클래식이지. 네, 그럼 식장이지. 네 백볼. 네 처음 진부하게 안 보세요 이거나 그러지 않. 에이 진짜 진짜 좀 창의적으로 가자. 진짜 더 왜 그러냐. 다들 진부한 걸로. 네, 태현이 다른 거 했어. 아 그래? 꿀했어. 꿀했어. 오. 역시. 아뱅이잖아. 아이디어 뱅이. 어, 연준형 둘리 같은데요? 봤어 방금. 나 볼에 바람 불면 둘리랑 똑같지. 아 이수야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야 그거는 은지원 선배님이 진짜 똑같아. 아 맞아. 나 코코몽 닮았어. 은지원 선배님. 오! 오! 코코몽 닮았어. 코코몽 닮았어. 와! 와! 진짜 똑같아! 비슷하네. 코코몽 닮았어. 비슷하다. 코코몽 비슷하네. 학교 다닐 때 얘네 코코몽 닮았다. 그 식재료. 저 사촌 덕분에 코코몽 타요 이런 거 봐가지고 재밌게 봤어. 근데 갑자기 나는 너 약간 포켓몬 파츠리스인가? 그 다람쥐? 전기 포켓몬? 아, 너 그거 파츠리스 닮았어. 아니 그 아 태연이 닮은 거 있거든? 뭐다피? 모다피 아 그 포켓몬 말고 그 아 옛날 그 만화인지 뭔지 하여튼 그 핑크색 연구주라 핑크색 공룡 있어. 몰라. 핑크색 공룡? 나중에 찾아서 이미 갖고 와줘. 근데 저 살짝 망나뇽 닮은 거 같지 않아요? 아 자꾸 망나뇽이로 왜 자꾸 망나뇽 닮은 거? 난 망나뇽이 안 닮았어. 너 그냥 망나 안 닮았어. 아니 망나뇽 아니 그 누오 알죠? 그냥 망나뇽이라는 말 나왔어. 그냥 망나뇽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망나뇽? 어 누구야 망나뇽. 아니 생각만 진짜 망나뇽이가 뭔지 보여줄게. 뉴오가 뭐야? 뉴오? 뉴오 그 진흙봉지가 있어. 진흙봉지 질퍽이 아니야? 아 이거 닮았다잉. 뉴오 닮았죠? 뉴오 좀 닮았어. 질퍽이 닮았는데?
형 또도가스 닮았어. 형 웃으면 살짝 그 또도가스 표정이랑 비슷해. 너 롱순 닮았어? 형 꼬마돌 그냥. 난 못 닮았어. 형 무주라. 아, 자, 그러면 네 이제 또 패사이가 있으니까 네. 아, 네. 오케이. 모아다 보니까 또 힘 나겠다. 그럼요. 모아로 충전하는 거지. 네, 모아로 이제 모처리 모충 방전되고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모충하러 갈게요. 그럼 이만 가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이따 봐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세요. 모충